야, 전반에 어떤 거 같냐? 우리 선수들? 그 포지션 그 디테일 조금만 하면 진짜 다 그래. 아, 포지션 쪽으로? 네. 이제 직접 얘기를 해 줘. 와서 희찬이가 얘기를 해 줘. 아무래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칠구 형하고 대훈 형이 이제 미드필더잖아요. 팀에서 가장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어서 이제 감독님 여기 쓰시는 건데 공을 잡는 횟수가 너무 적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짧은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 공격수들이 빠르고 뒤로 파는 것들이 좋으니까 여기서 들어갔을 때 정말 더 위협적이고 이제 상대가 라인을 내릴 수 있고 우리는 더 올라가는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은규 형하고 현우 형 그 수비할 때 사이드로 너무 벌려 있는데 중앙 수비들이 볼 잡았을 때 안으로 좁혀져서 가운데만 못 들어오게 하면은 이제 팀이 조금 더 압박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것들 일단 되게 좋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압박을 배워가지고 공을 전방 압박을 전환주 근데 지금 되게 좋아요. 진짜 이런 컨트롤 조금만 진짜 조금만 해주면은 지난주에 전방 압박 네.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공 바로 뺏어서 또 역습할 수 있고 골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자신감 다 많이 네, 알겠습니다. 귀에 쏙쏙 들어. 네, 귀에 쏙쏙 들어.